모공을 수축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장미 향기가 나는 풀인데요. 인도에서는 이 풀이 장미 향기가 났다고 해서 로샤라고 불러요. 저는 20년 정도 이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바르고 있어요. 토너 만들 때도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고요. 에센스라든지 영양크림 만들 때도 이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을 혼합해서 피부에 바르고 있어요. 바를 때마다 향기도 좋지만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모공이 길어지니까 얼굴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커 보이신다고요? 오세요. 만나시면 얼굴이 작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늘 제 모공 관리를 하는 에센셜 오일은 바로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입니다. 팔마로사는 학명이요. 심보보곤 말티니 아이입니다. 원산지가 스리랑카 또는 인도. 근데 이 인도의 전통 아유르베딕 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허브예요.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은 여러 회사를 뿌리잖아요. 이 잎을 잘라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요. 주요 구성 성분은 제라니올 성분이 무려 80% 함유되어 있어요. 제라니올 성분이 이렇게 많이 함유됐다는 말은 장미 향기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로즈오토 에센셜 오일에 섞음질을 할 때 이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과 제라늄 버번을 같이 섞어요. 로즈오토는 조금 넣고 로즈오토로 둔갑해서 시중에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지만 이 제라니올이 많이 함유된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팔마로사의 향기는요, 장미 향기가 나는 풀입니다. 풀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서 인도에서는 로샤라고 불리워지는 이 향기는 잔향은 굉장히 따뜻하고 은은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팔마로사 향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레몬향처럼 상큼하고 좀 달달한 장미 향기로 화장품에 천연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끔 풀향기 가 강한 좀 은은한 꽃향기를 맡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후각 수용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팔마로사 에센셜의 효능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피부겠죠. 특히 노화성 모공을 수축하는 작용이 되게 강해요. 우리가 보통 모공은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피지가 잔뜩 꼬인 모공. 보통 10대, 20대들에게 피지 분비가 많이 나오는 피부에 모공에 피지가 고여서 둥글면서 그 속에 노란 피지가 잔뜩 껴있는 상태. 이런 경우도 모공이 넓다고 하죠. 이때는 팔마로사를 사용하지 않고 세다우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피지를 녹이거든요. 그런데 노화가 되면 보통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호르몬 밸런스가 이렇게 깨져요.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피부가 늘어나거든요. 얼굴도 막 커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모공이 길어져요. 피지가 많을 때는 원형을 띠면서 커지는데요. 노화가 된 이 피부의 모공은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지는 모공이에요. 근데 이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모공이 동그란하게 길어졌던 모공이 둥글 모공으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이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을 매일 아침 저녁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해요. 그래서 건성 피부, 노화 피부, 또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피부 재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노인성 바디 피부에 피부가 건조해서 처지잖아요. 축축축축축 처지잖아요. 이때 꼭 바디 크림이나 바디 오일에 브랜딩을 하고요. 또 힙이 처졌거나 가슴이 처지신 분들 있죠. 겨드랑이 처져가지고 막 이 겨드랑이 날개처럼 이렇게 내려앉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을 추천합니다. 아주 효과 뛰어납니다. 주의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이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은요, 원액을 사용하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이 심해서 따가워요. 그래서 반드시 캐리오일이나 아로미 매직 크림에 브랜딩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용 금지예요. 향기가 너무 좋다고 드시면 안 돼요.
모공을 수축하고 싶으시다면요, 8854의 쇼인쇼의 오일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세안하시고 나서 세숫대야에다가 따끈한 미온수 받으세요. 차가우면 효과가 없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죠? 피부 다치니까 따뜻한 피부에 적절한 미온수를 받고 8854의 쇼인쇼의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휘 저은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헹궈주세요. 자, 이러기만 해도 모공이 수축돼요. 그리고 8854 미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향기도 좋고 모공에 탄력을 주고 모공을 수축하는 미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8854 미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셔도 너무너무 좋겠죠. 화장한 위에는 조금 곤란하고요. 생얼일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다만 화장한 위에 뿌리실 때는 향기가 좋은 미스트로 사용하시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위치아젤 스트레이트 100ml에 8854 세 방울만 혼합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미스트로 사용하시면 짱 좋아요. 향기가 좋은 천연 화장품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좋은 향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되고 힐링이 되어서 너무 좋거든요. 장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8854 에센셜 오일은 잠재식 향 34가지 중에 8번째 향기예요. 8854의 잠재식 상태는 배신의 상처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남친? 남편? 또는 친구, 가족, 아주 친한 지인, 어떤 배신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상실감도 있고, 또는 어떤 갱년기 증상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과다한 어떤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얼굴로 열이 오르는 이런 분들, 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신 분들이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 8854 에센셜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용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미 향기가 나는 모공 수축 크림 만들어 볼게요. 아로미 매직 크림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혼합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유화된 크림이에요.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보습제로셔도 돼요. 무향, 무색이에요. 자, 여기에 소독되어 있는 스파츌라로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홈을 파겠습니다. 자, 아르간 캐리 오일 1ml 혼합하겠습니다. 하나, 두. 자, 모공을 수축하는 8854입니다. 8854 에센셜 오일 네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개똥쑥 에센셜 오일입니다. 모공을 수축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에센셜 오일 네 방울 혼합합니다. 네 방울 혼합했습니다. 네롤리 에센셜 오일 네 방울 혼합하겠습니다. 로즈오또 에센셜 오일은 세 방울만 혼합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로즈오또가 이렇게 얼어요. 브랜딩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담궈 놨더니 금방 녹았네요. 자, 크림 잘 혼합해 보겠습니다. 자, 오일과 이 크림이 재유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섞어주세요. 오일은 크림병 바닥 쪽으로 흘러내려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 있는 쪽에서 들어올리듯이 꼼꼼하게 이렇게 혼합해 주셔야 합니다.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장미 향기가. 와우. 이제 다 만들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모공 수축용 크림 만들어 봤습니다. 제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아로마테라피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만든 이 콘텐츠 8854 에센셜 오일 이외에 다른 에센셜 아로마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향말려 카페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답변해드리고 이걸 반복하도록 할게요. 향말려 카페에서는요, 아로마테라피 협회에 관련된 오프라인 강의나 행사 그리고 무료 특강 같은 걸 공지
꽃이에요. 자, 이 향말려 카페에 들어오셔서 무료 특강 공지할 때 꼭 신청해 보세요.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